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모두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의 운세, 주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리가 굉장히 작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 마이크 볼륨 설정에서 1000%까지 늘려줘야 이게 크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으로 녹음 시도를 하고 참 여러 가지 헛 일을 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를 그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걸 써볼 만한 어떤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방송 횟수가 좀 넘어가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녹음하는 거는 사양을 탈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괜찮다, 들을만하다라는 피드백을 바라면서 혹시 작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다시 봐야 되니까. 저는 마이크를 새로 사야 하는 줄 알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달 마음고생 좀 한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마이크 수명이 다 됐나? 다른 걸 전혀 체크를 못했던 거죠.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58분경 조금 서늘해졌는데 비도 좀 왔고요. 이번 주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자 보시면 이제 조금 흐릿하긴 한데 병신일, 정유일, 무술일, 기해일, 경자일, 신축일, 임인일 이렇게 흘러가고요. 우선 임수라고 하는 이 천간이 각 일간별로 힘을 써요. 지금 8월 7일부터 입추고 입추가 시작된 8월 7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양의 운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사실 무토가 먼저 7일 정도, 그 다음에 임수가 7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16일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갈 예정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번 주간은 임수 부분이 힘을 쓴다는 거죠. 각 천간에게 영향을 잠시 동안 다 미치고요. 이 임수가 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일간이 바로 갑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할 거고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고요. 제 운세 영상을 지나가시다가 유튜브에서 딱 처음 만난 분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 뭐지? 띠별로는 알겠는데 이거 뭘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영상 제목 오른쪽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시면 상세 보기가 쫙 펼쳐지거든요. 거기에 각 일간별 영상을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링크가 위에 상단에 있어요. 그거 반드시 보고 오십시오. 별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별자리도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개자리라던가 뭐 물병자리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별자리는 태양이 뜨는 별자리이고 어센던트라고 해서 상승궁이 걸리는 자기 진짜 별자리가 있어요. 이것도 나의 진짜 일간을 찾아서 그 일간 중심에서 보는 운세거든요. 띠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태어난 계절을 끼고 보셔야 되시고 또 각 생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각 생시별로 달라요. 각 띠별로도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를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 운세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르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은 오랫동안 봐주셨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갑목일간입니다. 자, 갑목 스타트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갑목일간입니다. 태어난 날짜가 갑자라든가 갑인이라든가 갑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주들이 있겠죠. 여섯 가지 일주가 쭉 있는데 갑술까지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일간 분들이 보셨을 때 첫 번째 날이 8월 16일. 자, 병신일입니다. 우선 임수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힘을 쓰는가. 바로 이 임수라는 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 형태이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미경험했던 일들,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넘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발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 때문에 바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살펴볼 텐데, 월요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병신일이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이 놓이시는 날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적겠습니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시는 흐름도 이날 벌어져요. 실직하시거나 퇴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시는 흐름도 이날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흐름도 있어요. 이제 8월 17일입니다. 화요일, 정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그리고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의존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존하시게 되는 날이고, 이제 8월 18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무술일입니다. 편재죠. 천간지지에 모두 편재 에너지가 들어온 하루이고, 간목일간 분들께서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신중해지시고 마음 씀씀이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지시고 그만큼 조심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겁도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활동이 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적인 기회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일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쉬시는 분들은 운적인 변화가 작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운의 흐름을 많이 탑니다. 예, 그 법칙을 꼭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본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의뢰를 한다는 뜻이죠.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을 하기 싫다고 겁난다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많은 기회를 정말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기해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욕심과 집착이 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20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경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회사에 시시각각 변수가 생기는 날입니다. 가식적인 연기와 가식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감추거나 덮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마음이 떠났는데도 상당히 가식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뭔가 아닌 척, 그런 척 해야 되는 날이죠. 그 다음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신축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 에너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남성분들은 내 자식의 주장이 강해져서 나랑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평상시답지 않게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 축이라는 글자 에너지가 바로 천일귀인이죠. 날짜로 들어왔네요.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살짝 내 처음 생각과 다르게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일귀인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플러스되는 날이에요. 의도치 않게 내가 실수를 하고 어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엇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끝에 결국은 화해를 하고 더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처음 시작과 달리 끝이 좀 엇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좋게 풀린다라는 것이 해답이 되고요. 그 다음 8월 22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이민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간목일간 분들께서 책임감이 강해지고 그리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넘어와서 그것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가볍게 살펴봤고요. 늦은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창 휴가를 일찍 다녀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열심히 매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운세에 좀 많이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 주 동안은 임수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을목일간 분들께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혼자서 하셔야만 되는 오롯이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첫째 날로서 월요일 16일부터 보겠습니다. 병신일이라서 월요일은 천간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태지환경의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힘나는 일이 생깁니다. 직장인분들은 칭찬을 듣게 되고 또 여러 군데에서 격려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제 17일 정유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직장의 일이 바뀔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업종 변경을 판매했던 물건을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변경을 하신다는 거죠. 즉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8일 수요일입니다. 무술일이고 천간지지에 모두 정제어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기 때문에 오늘 도착하기로 했던 택배가 늦게 도착을 한다거나 며칠 정도 그리고 활동은 하지만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지만 두드러지는 실적이 없고 또 기대했었던 대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일 목요일은 기회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버지나 시어른 혹은 부인의 컨디션을 살펴봐야 하는 날입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금전 에너지가 흩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과하게 돈을 쓰지 마시고 되도록 현금을 아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20일 금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관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게 되거나 또는 내가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돕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의 이러저러한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1일 토요일은 신축일인데 천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 주변에 든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안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 20일 일요일은 이민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어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약속이나 거래를 지키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계획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날이 됩니다. 그만큼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운 자체는 항상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늘 긍정적인 운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 임수라고 하는 이 편관 에너지가 약 일주일 정도 힘을 쓸 거예요. 근데 이 임수의 영향을 받은 병화는 어떤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냐면, 기존의 일과 다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큰 시작이죠. 이 시작을 하시기에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 주변 관계도 덩달아서 운 자체가 업이 되니까 올라가고 운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 운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들어오니까 좋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병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동업자나 동료, 혹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입장, 심정을 진심으로 내가 이해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면 그만큼 더 연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도와주려고 조금 더 힘이 되어주려고 움직이게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 17일 화요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열이라서 겁재가 되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가 됩니다. 사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유는 또 천의기인이죠.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실제로 게을러질 수가 있고 끝마무리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그래서 본인도 크게 그렇게 지금 주초에는 운의 흐름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만,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더 가라앉는 것을 애써서 움직이고 노력하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8일입니다. 수요일이고, 무술일입니다. 이 무술일은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약해지는 날이에요. 또 여성분들은 내가 키우고 있는 자식의 일로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소화력이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 뭔가 깜빡깜빡 자꾸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지갑을 잠깐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안경을 어디에가 이제 두고 나오셨는데, 그걸 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일 기해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천익인 글자가 들어왔죠.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안을 실제로 대청소를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내다버리게 되는, 기존에 많은 것들과 이별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20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복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선물을 받는다거나, 쿠폰 같은 거, 아니면 용돈이 생길 수 있어요. 20일은 복권 사러 가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1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신축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자, 이제 양지 환경의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준비 과정이 아주 많은 날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변의 응원이나 적극적인 주변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2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임이죠. 임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이게 수가 관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편인이 이 지지 에너지가 됩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활기가 있는 활력이 넘치는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인기도 높아지는 날입니다.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예술이라던가
또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야가 있으시니까 외국에서 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일요일에는 좋은 댓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 SNS상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사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안부 연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병화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운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변 관계에서의 인기도 높아지니까 한 주 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화일간 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자, 이제 정화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임수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에게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잠시 동안 일탈을 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고 가지 않았던 곳을 시도를 하시게 되는 주간이고요. 그 첫째 날로서 8월 16일 월요일을 보시게 되면은 병신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가식적인 태도를 취해서 본인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정유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다행히 이 날짜 보시게 되면은 화요일, 목요일 천일긴 글자가 들어와 있어서 일탈이라고는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상승의 기운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 즉 동료가 생기고 혹은 친구가 생기기도 하는 하루입니다. 조직에서 혼자서 외로움 속에서 힘들었던 분들은 화요일에 든든한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제 편안하게 계실 수 있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18일 수요일은 무술일이 들어와서 천간지지에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그리고 양지환경에 이제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아이디어가 넘치고 활동성이 왕성해지는 날로 확인됩니다. 이제 19일 목요일은 기해일인데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불확실한 일에 기대를 걸게 되고 희망적인 기대치를 주변에서 받게 되고 그런 기대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도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0일 금요일은 경자일인데요. 천간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금전 어려움이 잠깐 생기지만 곧 바로 회복이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크게는 수입처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본인과 거래를 트고 있는 대상, 그 거래처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1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의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20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임인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중요한 시험 있는 분들, 정화일관 분들 중에서 시험이 21일이나 20일에 걸쳐져 있다면 성적이 좋아요. 성적을 내기 좋습니다. 집중력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은 좀 더 예민합니다. 주변에 정화분들, 정화일관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관 분들은.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정화일관 분들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것들, 또 해보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무토일관분들도 이번 한주 동안 임수라고 하는 편재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할 일이 생기고 굉장히 분주해지는 주간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날 16일 월요일은 병신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증이나 기부의 형태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될 수 있고 결제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꼭 기증 기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일단 제쳐놓고 도와주는 형태의 하루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17일은 정유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계약이나 주문 들어온 부분들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취소가 되거나 또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적인 거래가 잘 성사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꼭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대입을 하시기보다는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질문만 계속 쏟아지는 날 있잖아요.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날. 그런 날이 이제 화요일이 됩니다. 그 다음 18일 수요일은 무술일인데 천간지지에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 동료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요.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19일 목요일은 기해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여요. 기존 직장을 떠나신다거나 팀을 분리해서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다음 경자일 금요일 20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끝마무리가 부족해집니다. 이것저것 초반에 일을 굉장히 많이 벌여놨다가 끝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주로 넘기신다거나 집에 가지고 가시는 업무 자체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혼자서 이제 예측을 하시기에 다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일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시는 것만큼의 절반만 일 계획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21일 토요일 신축일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무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십니다. 활동이 왕성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여유까지 생기게 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일 일요일 이민일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는데요. 사람들 간의 소통에 활기가 생기는 날입니다. 활력소가 생기고 그동안 움츠러 있었던 분들, 또 자기 생각을 밝히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들께 본인이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통에 대한 활력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에 작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임수라고 하는 정재에 해당하는 천간이 힘을 쓰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시시각각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그 행동을 신중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설수가 생길 수 있는 주간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는 첫 번째 날 16일 보겠습니다. 병신일인데 월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깃털감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실속이 없는 일을 하루 종일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다행히도 천의 기운 글자가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이번 주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실속이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17일은 정유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깃털감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일적으로 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 천간 지지에 모두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19일 기해일 보겠습니다. 비견 에너지가 목요일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 에너지가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이라서 가족이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기토일관 분들께 의존을 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토분들이 이날 종일 좀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일 금요일 경자일을 보겠습니다. 금요일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날 처음이 아니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시는 17일도 새로운 흐름이 있었지만 20일의 시작은 본인이 하고 계신 방향에서의 방향 전환을 뜻하는 큰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변화가 좀 더 큽니다. 이제 21일 토요일 신축일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가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분주하게 일부러 본인이 어떤 바쁜 일을 찾아서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거나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무조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22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요. 일요일은 천간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통이 생긴다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 건강 문제가 없다 하신다면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할 겁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일단 관계를 잠시 벽을 치고 선을 긋고 나 혼자만의 안식을 가지셔야 되는 아주 소중한 힐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요일이고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기토일관분들 작은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수라고 하는 식신이 계속 영향을 부릴 거예요. 근데 이 임수식신 영향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관분들께 상당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일어나요. 실적도 좋아지고 성과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본인의 활동이 그만큼 굉장히 커지는 주간입니다. 그 첫째 날로서 병신일이 들어온 8월 16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편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가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업무가 넘어오고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본인이 해내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7일입니다. 화요일. 이날은 정유일이라서 천간에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왕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조직에서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고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진행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전체가 다 참여해서
약간씩만 양보하면 되는 상황인데 본인에게만 그 업무가 무리하게 넘어왔다고도 대입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18일은 무술일인데요. 천간의 지지에 편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유리한 약속을 하시거나 증권을 계약을 하시거나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문서를 통한 입장을 보장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9일 목요일은 기해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손을 대고 있는 일에서 마음이 떠날 수가 있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0일은 경자일이라서 천간에 금요일은 천간에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 상관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애를 먹일 수가 있고요.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게을러져서 본인이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신축일입니다. 우선 천간에는 겁재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너지는 정인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심적인 갈등이 많아질 수가 있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 날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그 득과 실을 많이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식신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기존의 일을 일단은 멈추게 되고 또 새로운 분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이고요.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았고요. 경금일관 분들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에 상세 설명 쪽에 상담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저한테 메시지 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신금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일간들처럼 임수라고 하는 천간에게 영향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겠는데요. 이 임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즉, 이 임수라는 것은 바로, 그렇죠. 상관이죠. 이 상관으로 인해서 맑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명예가 그리고 인기가 상승하는 아주 좋은 한 주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첫째 날로서 16일 월요일을 볼 텐데 병친일이라서 천간에서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에너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의견이 강해지는 하루가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조직에서 경쟁과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17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정유일이고요. 천간에는 편관의 기운이, 지지에서는 비견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이 놓이시는 날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맡게 되실 수 있고요. 정교한 작업을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18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술일이라서 천간지지 모두 정인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의욕이 넘치고 주변의 시기나 질투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피로도가 높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기해일이라서 천간에는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이득이 되지 않는 위험한 관계에 빠져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20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함께 할 만한 친구나 동업자나 동조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혹은 새로운 조직이나 협회 등에 합류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2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상황인데요.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제 22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임인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하루인데요. 문제는 일요일에 끝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다음 기회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그리고 굉장히 나태한 게으름을 부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금일관 분들 굳이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임수일관 분들 입장에서 역시 비견에 해당하는 임수가 천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지 중심으로 운을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 주간 운세만큼은 천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편인데요. 임수가 임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거의 좋은 방향, 좋은 결과를 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첫째 날로서 8월 16일 월요일을 살펴볼 텐데 병신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좋은 만남과 연락이 이어지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 다음 17일은 정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나 포지션에 불안정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예를 들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산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 이동, 인사 이동 같은 것들이 불안정하게 펼쳐져서 이리저리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지출이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서 카드나 지갑을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송금을 하실 때도 두 번을 송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0을 하나 더 붙여서 송금하는 등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 천간지지에 이날은 편관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구설수가 잠깐 생길 수가 있어요. 말이 앞서고 나의 행동이 그 말만큼 따라주지 않게 된다면 주변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트집을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서 하루 동안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마음도 커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냥 나쁘게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 19일은 기해일이고 목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목요일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제대로 집중해서 실적을 달성하게 되시는 날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이날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조직에서는 이 한 단계 더 내가 발전하게 돼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0일 경자일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작은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배울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기 때문에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서 친절하고 또 배려를 해주는 여러 가지 도움이 들어오게 되는 날로 확인이 되고요. 약속이나 또 어떤 협상을 하시게 되면은 임술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22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라서 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마음을 내가 더 쓰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 이해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좀 더 나누어주고 재능을 기부를 하신다거나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먼저 내가 연락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술관 분들도 일주일 동안에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임수라고 하는 겁재 에너지가 일주일 동안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만큼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어떤 흐름을 볼까요? 첫째 날입니다. 16일 월요일은 병신일이라서 첫째 날에는 이 천간에 정제의 그 기운이 들어왔고 정인의 기운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개술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요. 활동 자체는 정체되는 흐름입니다. 근데 월요일 하루 동안은 직관이, 우리가 이걸 이제 촉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에는요, 중요한 어떤 판단, 인생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결정, 가족 퇴위를 하신다거나 중요한 금전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7일 화요일은 정요일인데 천간에는 편재의 기운이 들어왔고 편인의 기운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사람들 속에 섞이기가 어려운 아주 외롭고 고독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또 어마어마한 인원수에 묻혀서 일을 하시게 되는 조직이 아주 큰 그 인원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 마음과 장소가 겉도는 날입니다. 내 이야기가 허공에 돌 수도 있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 18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인데 천간지지에 모두 정관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수일간은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앞에 정작 나서지 않고 저절로 해결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떤 구설수나 추문, 또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점심 저녁쯤 돼서 이제 이 일에 대한 오해가 크게 풀린 거죠. 그래서 본인보다 더 심한 일이 터져서 그 일이 묻히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한 핵심 인물들이 사과를 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1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기해일이고요. 천간에는 편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기운이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상대방의 아주 무식하고 무례한 일이 펼쳐질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수일간 분들께서 계속 참아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농담을 던진다거나 굉장히 무례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20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기운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해볼만한 계약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문건, 좀 괜찮다 싶은 이런 건들이 넘어와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러하고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 정도 주문만 계속 일괄적으로 들어온다면 한 달 내내 괜찮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날이라는 거고요. 이제 2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입니다. 천간에서는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완성하기 힘든 일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런 일을 맡게 되시거나 이것저것 정말 다양한 다른 시도들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기대만큼 마무리가 시원찮진 않습니다. 완성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성을 하긴 했는데 겨우겨우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놓고 마지막 날입니다. 22일 일요일입니다. 이민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거주지 변경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 겪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와 한 장소에서 혹은 친구분이 될 수 있는, 이거는 아주 가까운 친구여야 되고요. 보통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분, 뭐 배우자라던가 이런 주변 중에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무실을 찾아서 따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동업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가게를 따로 얻어서 나가신다거나 이런 거주지나 중요한 핵심 장소를 옮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일주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께 많이 맞다라는 평을 들으면 참 기분 좋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만은 좀 더 많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건 미리미리 저희가 알고 대비하자는 용도로 운세 방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링크를 여기 영상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연락처 쪽으로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